뭐 그렇게 늘 노력하고 바쁘게 지내는 것만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고요. 매주 쉼없이 뛰어다니는 것도 벅차실 거고요. 언제 또새 작품까지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하셨는지. 일단 영화 새 영화 자카리 온다. 우리 주연 배우 송지효 씨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자카리 온다는요. 전대미문의 킬러가 굉장히 유명한 한류 스타를 납치를 하면서요. 은퇴를 하기 위해서 경찰들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옆방엔 경찰이 있고 이쪽 방에는 저와 지금 한류 스타로 나오시는 김재중 씨와 같이 양쪽 방에서 벌어지는 하루 동안의 에피소드를 다룬 코미디 영화예요. 예고편도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네네. 네. 완전 빵 터트리던데. 또 포스터를 보면 완전 정통 액션 분위기. 네, 포스터를 약간 좀 이제 진지하게 찍어가지고, 네. 그러면 그 액션 코미디라고 봐도 되나요? 액션 코미디는 맞는데요. 코미디 부분이 좀 많이 강하기는 하죠. 강해요. 네. 그래요. 강나연 씨께서 지혜 언니 저 언니 보려고 스마트폰 보는 라디오 처음 켜봤어요. 진짜요? 기계치라 언니 너무 이쁘세요. 우와 하셨고. 감사합니다. 김준영 씨께서 이 추운 날 우리 멍지호 씨 목소리 들으니까 설레인다 하셨고. 사실은 멍지호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 런닝맨에서 얻어진 네. 이제 그 닉네임인데 기분 별로 안 나쁘시죠? 네, 제가 성격이 워낙 좀 멍을 잘 해서 이게 저에게 없는 부분을 그런 말씀해 주시면은 왜 그러시지 하실 텐데 하여튼데 그런 게 아니어서 저는 적응이 됐어요. 네. 송지호에게 런닝맨이란? 저에게 런닝맨은 물 같은 존재죠. 물 같은 존재란 없어서는 네. 안될 존재? 없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저에게 생기를 주는, 네, 그런 존재인 것 그래요. 네. 정말 활약이 대단하시기도 하고, 거기 또 같아요. 네. 거기서 에이스로 자리매김을 하시고 계시니까. 에이스보단 멍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그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네. 이후 처음이고 네. 액션은 전에도 선보였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떠셨어요? 저 예전부터 액션 너무 하고 싶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했어요. 액션 워낙에 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것도 물론 너무 많았는데요. 하면서 성취감이 너무 컸었어가지고, 액션 너무 재밌어요. 그 연출을 맡은 배영준 감독께서 국내 배우 중 액션은 송지효가 제일 잘한다고 하셨던데 그뭐 이렇게 저 뭐야 트레이닝도 받으셨어요? 네, 트레이닝 한두달 정도, 기본 기초 체력부터 해가지고, 액션까지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네. 야, 그 발차기 이런 것들도 잘하시겠네요. 발차기는, 배우긴 했는데요. 각도가 안 나와서 저희 선생님이 대신해 주시고요. 아, 근데 기본기를 했는데 액션이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절대 더군다나 아니더라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액션을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진짜 하주연 선배님이나 이렇게 액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뭐 지호 씨도 악발이 하면 뭐 둘째 그럼 서로 분이니까 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매주 이렇게 런닝맨에서 막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이 기초 체력이 좀 도움이 되던가요? 엄청 됐죠. 그쵸? 네. 네. 엄청 많이 되고 순발력도 많이 좀 이렇게 도움도 되고요. 네, 무엇보다 매주 월요일 날 주기적으로 이렇게 뛴다는 것 자체가 기초 체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요. 1순위로 생각했던 송지호 씨가 흔쾌히 출연을 결정해줘서 참 고마웠다는 말씀도 들리던데. 그 요번에 영화 자카리 온다.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워낙에 좀 무겁고 어렵고 좀 이렇게 어두운 캐릭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가볍고 좀 재밌는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카리 온다 시나리오를 봤는데 코믹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액션이 있었고 또 자카리 온다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모든 걸 끌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오달수 선배님도 계시고 한상진 선배님도 계시고 김성령 선배님도 계셔서 좀 부담감도 이렇게 덜었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고 액션도 있고 그래서 보자마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 드라마 궁이나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했던 역할이나 아니면 네. 지금의 자카리 온다 킬러 역 뭐 아니면 이거보다 더 강한 캐릭터 연기하는 데는 어느 쪽이 더 수월하시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재밌어요. 네. 아직 못 해본 게 더 많아서 그거는 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다 자신 있고 다 잘할 수 있다. 아, 그런 거 아니고 다 네.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